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관심 표현하는 표현이죠. 나는 한국 TV쇼에 엄청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죠. 나는 go to the places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장소는 장소, 내가 선행사고요.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m really into, be into였죠.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여기에 which I saw on TV 하면 되겠죠.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 그래서 여기에 the places가 I saw the places 그대로 들어가죠. 전치사를 안 달고 들어가죠. I saw the places 이 형태로 들어가니까 관계부사 where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어느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what도 불가능하다는 거. 이두 개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즘 귀차니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 볼까? 그다음에 됐고요. 잠깐만요. 프린터 하나만 좀 하고요. 이 녀석의 프린터기가 갑자기 탈이 났네. 또 텐션이야? 아이씨, 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말하기 뭐 I have a plan 이런 표현이다. 그러면 이번에 plan이 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I have a plan to visit the places I saw on TV 이렇게도 같은 표현이고요. I have a plan to visit The places I saw on TV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 am thinking of going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I'm thinking of going to the places I saw on TV. I am considering이라든지 그다음에 I am thinking of라든지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근데 I am considering이나 I'm thinking of, I'm thinking about 이런 표현은 약간 계획이 덜된 느낌이고, 이거는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일 때 하는 그런 느낌이고, I have a plan이나 I'm going to 이거는 좀더 이것보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라 표현은 have fun이죠.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라. Have fun. Have a good time.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화는 꽃은 피고 있는데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4월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였죠. 예, 그래서 그 내용 파악상 저안 좋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worst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얘기하니라는 표현은 what makes you say so죠. make가 사역동사니까 to say 이런 거안 되고 시제 맞춰줄 필요도 없다. 시제는 얘가 맞춘 문장의 동사는 얘다. make a 동사 원형의 구조를 써야 된다. what makes you say so? 왜 그런 얘기 하니? 이런 얘기였고요. say so는 4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얘기했던 내용 대신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why do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내용상 why do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하고 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표현할 때 사역동사가 나오니까 사역동사는 시제를 맞춰주려고 현대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행성은 동사 원형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꽃들은 피고 있고 flowers are blooming이죠. blooming. 그러나 but 그 다음에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의무 표현이죠. 나는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방 실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I need to stay, I have to stay, I must stay 이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한 것도 해야만 한다. I need to do, I have to do, I must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ut을 빼고 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제 although를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although flowers are blooming 하고 이건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했어요. although라는 접속사 여기 썼으니까 but을 여기 쓰면 안 된다. although flowers are blooming I need to stay inside to study for exams. 그 다음에 to study for exams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have to stay inside? 왜 실내에 있어야만 하는지.
이름을 막안 썼네. 이름을 안 썼네. 뒷면에 다 써야 돼. 예, 다 써야 돼. 알았어, 알았어, 좋아, 좋아. 안 섞이게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왜 있어야만 하니까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얘기나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라고 해석된다는 얘기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나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사 적용법이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난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네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다니까 I know what you mean이죠. 얘는 의문 선생님이 의문사로 가르쳐 주면 의문사로 알아두시고요. 관계사로 가르쳐 주면 관계사로 알아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문제 출제 의도는 관계대명사. 여기에 명사가 없죠. I know the thing 이런 게 있었어. 나는 그거 알겠어.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위치나 생략 다 가능하죠. 하지만 the thing이 없기 때문에 What you mean? 네가 얘기하는, 네가 의도하는 바를 알겠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에 뭐 이제 허락받기였습니다. 아빠한테 채널 바꿔도 되겠냐는 표현이니까 Would you mind?도 되고 Do you mind?도 다 되죠. Would you, do you? 다 됩니다. Would you mind if I 만약 내가 채널을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라. If I change the channel. 만약 채널을 바꾼다면 싫으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표현인 May I change the channel 일 때는 허락하는 게 Yes, you may죠. 그 얘기 했죠. 하지만 여기에 Do you mind if I 했을 때 Yes, I mind 하면 그래 난 싫으니까 바꾸지 마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혀 싫지 않다니까 No, not at all이었죠. No, not at all. 애돌의 의미는 전혀 라는 뜻이고 사용하는 의미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부정어의 강조인데 여기에서 부정어 not이니까 not을 강조하려고 사용했다.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not 블라블라 at all. 그리고 생략된 말은 no I don't mind at all 이었죠. 전혀 싫지 않다니까 I don't mind at all. 뭐 I don't mind at all if you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If you change the channel 넣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고맙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노르웨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니까 뭐 I need to watch 였나요? I have to watch 였나요? I have to watch a program about on Norway 이런 거였죠. Norway why 왜 그러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중이다.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그래서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서 알겠으니까 말 안 해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인 이거 말고 I see, 알겠구나. 네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대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허락받기.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창문 열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May I open the window? 하고 뜻은 같지만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싫겠냐 했는데 여기에 감기에 걸렸다 했으니까 yes겠죠. Yes, but. 근데 yes 쓰기보다는 이렇게 sorry를 사용해서 거절하는 게 좀 더 나은 표현이죠. Sorry, but I have a cold. 뭐 yes 이러면 너 실리 그런데 그래 싫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친한 사이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꽤 바람 분다라는 표현이죠. It's 이건 quiet니까 quiet죠. 조용하니까 되고 It's pretty windy. It's quite windy. It's fairly windy today. 오늘 꽤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it을 보고 뭐 대신 왔냐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뭐다?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고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꽤란 뜻을 가진 의미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허락받고 싶었는데 창문 열어도 되겠냐 했는데 바람 많이 불고 감기 걸려서 허락 안 해주고 있죠. 뭐 괜찮아. 허락 안 해줘도 괜찮아. 오케이, no problem. 뭐 do you mind? 아 이건 아니군요. 원안이네요. 원안이. 그러니까 여기는 would you like고 do you mind? do you want죠. 여기 want였다면 do you want? like니까 would you like? 권하니까 some hot tea. would you like some hot tea? hot tea 대신 어떻게 했습니다.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 였겠죠.
감기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it은 hot이 대신 왔고요. it는 뭐의 줄임말이었냐? it would의 줄임말이었습니다. it would be good. would의 의미는 추측의 의미, 괜찮을 것 같다. 가능성의 추측이나 would가 may나 뭐 can이나 could처럼 추측이나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우드가 이제 그동안은 우드가 이제 가능성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우드가 가능성 그럴지도 몰라. 하티 우드비 메이비 굿 좋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고요. That would be good. 뭐 that은 뭐 대신 왔냐? Drinking some hot tea 대신 왔습니다. Drinking some hot tea would be great. Thanks. 그래서 that은 drinking some hot tea 마시는 것. 또는 뭐 hot tea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Hot tea would be great. 괜찮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why did you come here? I'm really into 말고 뭐도 있다. I am interested in 그렇죠? I am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또는 뭐 I like Korean TV shows 이런 것도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I am going to 자 이거 다양한 표현인데 여기 있는 거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까? I am considering going 이라든지 근데 좀 느낌은 달라진다 했습니다. I'm considering, I'm thinking of 쓰면 그 외에도 뭐 그냥 이거 완전히 잘 계획됐으면 나는 가는 중이다 가지고도 갈 계획이다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I'm going to the places 이렇게 진행형 가지고도 미래에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는 I have a plan to visit 같은 거 이런 것들 다양한 표현들. Fun.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What makes you say so? The flowers are blooming, but I need to have the must stay inside to study for exams.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실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부서제곱법. Oh, I know what you mean. 뭔 소리 하는지 알겠다. Would you mind,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May I change the channel? 소심하겠고, no, not at all. 낯을 강조하기 위해서, No, I don't mind at all. Thank you. I have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Norway, what we are learning about in class. Oh, I see.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Sorry, but I have a cold and it's pretty quite very windy today. 이거 다 풀이했던 것 같은데? 왜 조용히 있어,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채점하고. 그치, 우리 성빈이가 깔끔하게 할 리가 없는데 말이야. 깔끔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풀이 했구나. 오케이. 괜히 시간 낭비했잖아, 똥강아지들아. 채점만 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밀린 채점이 선생님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고 하라고 했던 거 말고는 뭐 나머지 애들은 제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얘도 했는 건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누락되는 거 있었어.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해주세요. 제출을 안 눌렀다든지 다 했는데.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과 본문. 예, 뭐 5월달쯤이면 이제 학교 갈것 같죠 분위기가? 이거 중간기말도 안칠수 없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달려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관계없이 쭉 하던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클래스 카드 중3 오케이 2과 본문
그리고 중간고사가 아무래도 3과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험 범위가 나오지는 않아. 지금 참 학교 수업은 몇과 하고 있어요? 이들 어차피 진도 똑같을 거 아니야. 몇과 하는지 모르죠. 자,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습니다. 안 들려. 뭐? 이거 하고 있어. 이거요. 어떻게 하고 있어? 단어 아니면 뭐 대화, 문법, 본문. 그런 거. 지금 막 수업 시간 선생님 막 설명하는 게 모른다. 가장 최근 수업에서 뭐에 대해서 들었어? 여러분, 중요 표현, 대화할 때뭐 허락받고 뭐 이런 거, 이유 묻고 하는 거, 똑같이? 3과까지도 가겠다. 왜냐면 계약이 미뤄지니까. 에이, 이런 말다안 커져갖고.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이 신들과 영웅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timeless가 뭔 뜻이다? 영원한 이랍니다. Timeless stories겠죠. Timeless tales, stories, 뭐뭐의니까 전치사 이런 거 붙였겠죠. Of gods and heroes 하면 되겠죠.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가 2과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뭘 한다? Myth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거 신화라고 하죠. 미스의 영영풀이가 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스라는 단어의 영영풀이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목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타임리스라는 말을 빼면은 미스에 대한 영영풀이가 정확, Tales of Gods and Heroes가 미스다. 신화다. 뭐 여기는 제목이 중요하면 제목 자체가 어떤 단어의 영영풀이가 될수 있다는 거고, 타임리스라는 단어의 의미 정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체의 제목이었고요.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은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니까 얘부터 얘기하겠죠. 그래서 treasures for three gods겠죠. treasures for three gods. 예, 그래서 뭐 treasure란 단어 알 거고요. 뭐뭐를 위하니까 for 쓰겠죠, 주치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신은 항상 한 명이에요, 기독교는. 근데 이렇게 뭐 기독교 이외에 다른 동네에 뭐 이렇게 북유럽이죠, 이것들은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신교죠. 신이 많죠. 오케이, 일단 중요한 북유럽의 신들, 뭐 중요한이니까 important Norse죠. Norse gods겠죠. Important Norse gods. 오케이, 그래서 뭐 오딘하고 토르하고 뭐뭐뭐 그다음에 뭐야 뭐 프레이하고 그다음에 뭐그 장난꾸러기 뭐야 매 장난 로키 그래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2과엔 시작부터 중요한 2과의 주요 문법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왜 표시했고 왜 중요한다고 하지 알죠? 자, 오딘은 가장 높은 신이며, 그리고 그는 지혜를 위해 그의 한눈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안 쓰고 있고, 이거 대신에 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중요한 점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최상급 표현이 보이고요. 최상급 표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포기하다라는 어휘 같은 거. 포기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를 위해, 뭐, 지혜라는 어휘. 포기하다 이런 어휘 같은 것도 보이고요. 전체적인 시제는 일단 뭐 이건 팩트기 때문에 뭐 현재일 것 같은데 뭐 본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거죠. 이거의 주요 뭐 후가 뭐 했습니까? 후가 뭐 했습니까? Who is the highest god인데 오딘 Who is the highest god인데 뭐 해버렸다? gave up 해버렸죠. 뭐를 gave up 했습니까? one eye를. 왜? for wisdom. 됐습니까? Odin, who is the highest god, gave up his eye for wisdom.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얘기하겠죠. 이 자리에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가 두번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and he로 했을 때 조심해야 될게 이걸 다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이렇게 이거를 써먹고 싶으면, 이걸 써먹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간 다음에 이 문장을 떼서 제일 끝에 보내야 됩니다.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얘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고 접속사 플러스 be 동사인데 접속사가 뭐 and 내용상 and일 때도 있고 but이 어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because나 because 자리에 for도 된다 했죠. for, since, as 이런 거 대신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상황 내용에 따라서 어느 end인지 but인지 because인지는 결정된다 했고요. 최상급 표현이니까 뭐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다라는 표현. give up의 과거형. 여기에는 fact이기 때문에 오딘이 가장 높은 신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신화적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 썼고, 그 다음에 오딘이 지금 현재 왜 꾸는 상태니까 한쪽 눈을 위즈덤을 위해서 포기했던 건 과거에 오딘이 했던 행동이겠죠. 시제 과거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위즈덤은 명사고 형용사형은 뭐예요? 형용사형은 와이즈, 현명한이죠. 와이즈하고 위즈덤의 관계는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라는 점. 이런 것들 이 문장에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건다 계속해서 소개입니다. 계속해서 소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우리가 배웠던 쉼표하고 뭐 쓰는 거 이게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안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르 소개인데 뭐 토르가 오딘의 아들이라는 것도 팩트고 모두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도 팩트니까 여기에 이 표현 아들이다 가장 강하다 모두 현재 시제로 돼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오딘의 아들이란 거 토르 이즈 오딘스 선 하면 되겠죠. 토르 이즈 오딘스 선 앤드 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 경우에 앤드 히 빼버리고 he is 까지도 다 빼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he is가 있죠. 여기 he is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생략해 버렸다. he is가 생략된 거예요. Toru is Odin's son and he is the 최사급이니까 strongest. 그다음에 strongest god. 그다음에 모두들 중에서 자 최상급 표현 중에서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거한적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하면 최상급 뒤에 뭐가 올 때도 있고 of가 올 때도 있고 in이 올 때도 있는데 of가 올 때는 어떤 뜻이다? 뭐뭐들 중에서란 뜻일 때 of를 쓴다 했고 in은 뭐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때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는 얘기한다 한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뭐들 중에서니까 전치사 in이 아니고 of를 썼는다 했고 of all of 뒤에는 무슨 명사 온다 했었냐면 복수명사 온다 했었는데 여기 복수명사 없는데요. 여기 복수명사 뭐가 생략됐다? God가 생략된 거죠. 모든 신들 중에서.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최상급 뒤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오면 뭐뭐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요. in이 오면 어디에서 어떻다라는 뜻이 된다.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 in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온다? 단수명사가 온다. 예를 들어서 뭐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다 할때 he is the richest in Korea 해야 되지 in Koreas 하진 않겠죠. 당연한 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in 플러스 단수명사라고 설명은 하는데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뭐뭐 둘 중에서니까 of 복수 in 장소 단수명사.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다르게 이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앴으면 여기에다가 who is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Toru is Odin's son, who is strongest god of war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who를 썼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그러니까 who 뒤에도 문장처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사를 동사 만들어주려면 비동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 and 대신 쓸수 있는 거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and 대신 쓸수 있는 거 모두 고르세요 하면 첫 번째 뭐가 가능하고 쉼표를 한 경우에 who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쉼표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다. 쉼표가 없는 경우에는 that is와 그 다음에 who is가 모두 가능하고요. 그럼 해석은 좀 달라집니다. 해석은 좀 달라지겠지만
심지어 없는 경우도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and he is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o로 어차피 반복됐으니까 이거 생략 and is the strongest god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다 생략 and the strongest god 이런 것들이 내용 전달상 4번은 다 있는 거, 5번은 he만 생략된 거, 6번은 둘다 생략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자리에 가능합니다. 선택지가 좀 많아요. 됐습니까? 이 중에 안 되는 걸 고르는 게, 그러니까 선택지 5개 중에서 이것 쫙 써놓고 안 되는 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쉽게 내려고 그러면 쉼표가 있는데 대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얘를 썼을 때는 비동사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다음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그걸 쓴 거죠.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 자, 프레이가 수학의 신이라는 것도 팩트고, 날씨를 조절한다는 것도 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프레이가 바로 나왔죠. 여기에 후가 나오겠죠. 후. 그 다음에 수학의 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프레이는 뭐인데, who is, 수학이 뭐였더라? harvest죠. 그니까, is the god of the harvest죠. Frey,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 그니까, 뭐의 뭐할때 이렇게 뒤로 갈수 있죠. 수학의 신인데.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컨트롤이 올 자리에 컨트롤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죠. controls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Frey,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 The god of the harvest라는 거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얘를 and he로 바꿔쓸 수 있다면, 바꿔서 쓰고 싶다면, Frey controls the weather and he is the god of the harvest.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중간에 관계사가 끼어들어 있으면 두 문장 분리할 때 이걸 뒤로 보냅니다. Frey controls the weather and he is the god of the harv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의 신이 아니고 수학의 신이고요. 수학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날씨를 조절합니다. 날씨를 조절해야지 수학이 풍년이 들겠죠.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해서. 오케이, 수학의 신인데 날씨를 조절합니다. 날씨의 신인데 수학 조절하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소개가 나오고 소개. 오케이, 자, 이번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키는 신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장난을 칩니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된 관계사를 보고 계속적이 아니고 어떻다? 한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녀석은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오케이. 그래서 로키는 신입니다. 어떤 신? 다른 이에게 장난을 치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장난치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장난치다가 뭐였더라? 플레이 tricks on이죠. play tricks on. 근데 여기에 로키가 3인칭 단수고 이것도 팩트고 이것도 팩트니까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장난치다라는 표현이 3인칭 단수에 맞게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로키 is the god 이렇게 시작하죠. 로키 is the god. 로키 is the god.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해요? who plays tricks on othe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번에는 여기 이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게 있어도 별 차이는 없어요, 해석은. 로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 여기 쉼표가 있을 때 해석입니다. 로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쉼표가 없으니까 한정적이 돼서, 어떤 신이다? plays tricks on others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달라진 점은 얘 대신에 드디어 뭘쓸 수도 있다, that을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는지 봤더니 생략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장난치다가 play tricks on인데 장난치는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있죠. 뭐는 가능하다? Loki is a god playing tricks on others. 이 형태는 되겠죠. 이거는 뭐할때 배웠냐? 분사의 명사 수식, 현재 분사죠. 이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습니까? 뭐 복수형 써놔야 되는 거, play tricks on 뭐 others는 뭐 대신 왔다, 뭐 other people, 뭐 other gods 뭐 이런 것도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저 소개하는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더 뭐가 이건 없었네요.
이거는 본문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책 교재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 클래스 카드 보면서 내용 파악 좀 해야 될것 같네. 지금까지 뭐 신들 소개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일단 뭐 important Norse gods 였었고요. 오케이, 오딘은 뭔데 뭐다? 최상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에 해당됩니까? 오딘은 제우스에 해당되는 거죠. 제우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뭐 가장 높은 손이고 손이 가장 높은 신인데 원 아이드 상태죠. 애꾸눈이고, 왜원 아이드 상태가 됐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한쪽 눈을 포기해라. 지혜를 얻을래? 두눈다 뜨고 살래? 이렇게 했더니 나는 눈을 포 눈은 이제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우리말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몇 냥이다? 900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신체의 부분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말 속담 중에. 근데 그걸 포기했단 얘기인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뭘 얻은 신이다? 위즈덤을 얻은 신이라는 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르는 어떤 특징이다? 오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신은 토르야. 가장 높은 신은 오딘이야.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토르가 이기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계급은 누가 높다? 오딘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가장 강하다고 가장 높은 게 아닐 수 있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얘가 제일 잘하는데 가장 높은 건 오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르는 오딘의 아들입니다. 또뭐 어벤져스 보고 그것만 뭐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고, 로키도 오딘의 아들이다. 여긴 로키도 아들 오딘의 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어. 로키는 오딘의 아들이 여기서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로키는 그냥 장난의 신이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토르 같은 경우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입해 보면 아폴로 같은 그런 신입니다. 아폴로도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러한 어떤 대비점도 있고 비슷한 점. 얘는 쎄고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가 나옵니다. 프레이는 뭐 가족 관계는 안 나와요. 오딘하고 토르는 가족 관계가 나오죠. 부자 관계라 하죠. 부자 관계지만 프레이는 뭐 가족 관계는 모릅니다. 그리고 뭐의 신이고 하비스트의 신이고 The God of Harvest고 Controls the Weather 한다라는 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키는 장난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아니고 이전에 배웠던 문법인 한정적용법의 후기 때문에 대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두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딘의 아들인 토르가 잠에서 깨어났죠. 깨어나서 즉시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 자, 이거 완벽한 문장이었죠. 뭔가 잘못돼 있었다죠. 다짜 떼버리고 겁만드니까 이 사이에는 영어 문장에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즉시라는 표현 어떻게 할 거냐. 즉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냐. At once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또는 right away 이런 거 배웠어. right away. 즉시 right away at once. 근데 at once 하고 right away 같은 말 이거에서 뭐래요? immediately래죠. 그렇죠? 무슨 시 형태라 해야 돼?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시 돼야 되겠죠? immediately는 형용사, immediately는 부사라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깨어나서 바로 알았으니까 토르 woke up and knew immediately 이러죠. 깨어나서 바로 알았다. woke up and knew immediately. 됐습니까? 방금 전에 immediately 같은 말쭉 알려줬어요. 됐습니까? 즉시 알았다. 바로 알았다. 그 다음에 뭔가 잘못돼 있다. 여기 보니까 생략된 것 같죠?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까? that.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문법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대시 몇개 있었다라는 거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는데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기에 이 녀석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잘못돼 있다. Something was wrong 하면 되겠죠. That something was wrong.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뭐 anything을 부르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anything을 넣으면 뭐라도 잘못돼 있었다. 어떤 라도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것이라도 잘못돼 있다가 아니고요. 뭔가가 잘못돼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something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어찌시, 그 다음에 immediate 쓰면 안 된다는 거, 부사와야 될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생략되었다는 거, 겉만드는 대시 생략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다는 거, 낌새,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게 바로 something was wrong의 내용이죠. 잘못된 게 바로, 갑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됐다? 대머리가 돼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문장은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초간단한 문장이고, 이제 그것이 긴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금발머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블론드 헤어, 뭐 이러지 않나요? 히스 소유격 와이프스 뷰티풀 블론 골든 했네요. 골든 헤어 했네요. 골든 헤어가 자 이제 여기까지 주어 나왔고요. 사라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했다? was gone 썼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다. 오케이. 얘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쓰면 되겠죠. 이거 세 번째 녀석이잖아요. 세 번째 일정 관계 어떤 시죠? 이거 be gone 하면 사라지다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배웠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disappeared 이런 거 있죠. appear에 맞는 말 disappeared was gon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dangerous라면 dangerous 유의어 반의어 말씀드렸죠. 반대말 알아두시고요. disappeared 사라져버렸다. 오케이, 이게 something was wrong의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왜 사라졌는지 봤더니 이 새끼 이게 또 장난쳤구나 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그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알죠. 토르가 알았다는 거.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또 알고 있죠. 여기에 또 겉만드는 데도 있겠죠. 그는 알고 있었는데 누구만이? 오직 로키만이 그렇게도 끔찍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자, 이 표현할 때 그렇게도 끔찍한 일할때 S로 시작하는 그 부사를 사용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걸 사용했을 때 오케이. 자,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세 녀석을 비교했어. 베리부터 비교했어. 베리는 착하다. 근데 뭐하고 뭐는 좀 까탈스럽다. 소하고 서치는 까탈스럽다. 이런 설명한 적 있었죠. 됐습니까?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되고 매우 추운 날이다. It is a very cold day.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하죠. 베리는 안 까탈스러우니까. 그렇죠? 편식하지 않죠. It is very cold도 표현 가능하고 It is a very cold day. 또 된다. 근데 so는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It is so cold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so하고 very하고 such하고 뜻은 다 똑같아. 어찌시로서 매우 그렇게도 심하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so는 뭐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된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쓸수 있다. 반대로 such는 거꾸로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it is such a cold day. 그리고 such에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건 a such cold day. 이렇게 어순 보시면 된다. A such cold day가 아니고 such a cold day 뭐 이런 것들 얘기한 적 있죠. 토르가 알고 있었는데 only Loki 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걸로 썼네요. could do 그렇게 끔찍한 일 such a terrible thing 됐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는 was able to를 쓰지 않았습니다. was able to를 쓰지 않은 이유는 자, was able to를 썼을 때는 했다라는 증거도 있고 실제로 했을 때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추측이죠, 추측.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쓰면 고등학교 때 문법으로는 좀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 다음에 내용 파악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뭔데? such a terrible thing이 가리키는 게 뭔데? 앞문장이죠. 있습니까? Her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을 such a terrible thing으로 받고 있죠. 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 누가 뭐 했던 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다 이 새끼 이거 어디 갔어? 내 마누라 머리카락 어디 어쨌어? 이러면서 토르가 로키를 곧 두리번 두리번 한 거야. 아 여기 있다 한 거야.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아 여기 있다 한 거야. 그럼 look for 써야 되냐, find 써야 되냐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그는이란 말이 생겼겠죠. 찾았는데 그러나 그는 뭐 그리고 그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는 어디서 집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술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 무슨 형?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될 내용이죠. 술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oon 이런 단어 들어갔고 토르가 soon found 한 거죠. 그렇죠? 토르 soon found 누구를? Lucky.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문법 뭐예요? Who was drinking? 어디에서? At home.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문법인 거 아시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he. 그리고 이 he는 Lucky 대신 왔죠. Toru soon found Lucky and he was drinking at home. 그리고는 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뭐로 바꿔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귀에 딱지 않겠죠? 이런 데도 틀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막 좋아. 이거 뭐뭐 하는 편이 더 나을 거다. 그렇죠?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충고하는데 뭐의 의미를 담고 있어? Threatening의 의미를 담고 있죠. Threatening, 위협, 경고, warning. 그렇죠? 그럼 위내말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충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should라든지 뭐 have to라든지 그런 거 말고 딴거 쓰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써야 되고요. 되돌려놓다 뭐 알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 쓸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무엇을 되돌려놓는 편이 낫겠다. 네가 했던 것, 이거 일과의 주요 문법이죠. 그렇죠? 네가 했던 것을 되돌려놓는 편이 낫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만약 아니라면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조건이죠, 조건. 하지만 너는 후회할 것이다는 조건이 아니죠. 됐습니까? 네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 후회할 것이다? 미래에 후회할, 네가 미래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후회할 것이다인데, 영어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이란 말 넣을 수 있죠.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똑같죠. 만약 라면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르와 로키에게 어떤 말했어요? 어찌 말했어요? 어찌 말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난이란 단어 말고 형용사 말고 부사형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쭉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되돌려놓는 편이 더 낫겠다? You'd better죠. You'd better 기억나시죠? Had better 조동사니까 뒤엔 동사 원형이죠. You'd better undo. 됐습니까? 너는 undo 하는 편이 낫겠다. 무엇을 네가 무슨 시제 했던 것 과거 시제 했던 것이니까 뭐예요? What you did죠.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됐습니까? 그다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or you will be sorry죠. 그러니까 or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or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됐습니까? Okay, you will be sorry. 너는 좋아. 이게 sorry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안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후회하는 이라는 뜻도 있다는 말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회하는. 너는 미안해 할 거다가 아니고요. 너는 후회할 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be sorry를 한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 알아두셔야 되죠. 이제 상황이니까. 후회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후회하는 이란 형용사인데 하다라는 뜻의 R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르가 화가 나서 얘기했으니까 토르 said 누구에게 said 했다 참 said 했다 어찌 said 했다고 하잖아요. 토르 said angrily 누구에게? to 로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 협박성 충고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원래 원상복귀시키다 undo you'd better undo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네가 했던지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얘 의문사계 아니게 이런 것도 내용 파악돼야 되고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이거 the thing that you did죠 the thing which you did 그러니까 여기에 you는
로키를 가르쳐줘. Loki had better undo what Loki did, or Loki will be sorry. Thor said angrily to Loki. 그러니까 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겁먹겠죠, 막. 그렇죠. 로키, 아니 뭐야, 토르의 특징을 아까 얘기했잖아. 토르는 모이며 뭐였어? 오딘스 선이었고 더 스트롱기스트 가시죠. 쌈 제일 잘하죠. 한방 때리면 로키 강냉이 다 빠지겠죠. 앞니 다 빠지겠죠. 겁먹겠죠. 시제 과거고요. 그가 약속했다도 여기 로키고요. 로키가 과거 시제 약속했죠. 약속했는데 그가 토르의 아내를 위해 금발머리를 가져오겠다라 는 것이죠. 또 여기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야 되죠.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살펴볼 건뭐 약속하다 P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뭐 겁먹다라는 표현은 뭐 A로 시작할 수도 있고 S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더 의미상 어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키가 누구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뭐 하겠다라는 거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뭐 특별히 뭐 골든 헤어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보이네요. 로키 was scared 하겠죠. 겁먹었다. 이제 로키가 약속했죠. He가 promised 하는 거죠. That 생략해버렸고요. That he, 안 했네요. That he,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 가져올 것이다. 무슨 시제 가져와요? 미래 시제 가져오죠. 그쵸? 근데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약속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과거의 미래죠. 그쵸? 그럼 과거의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Would죠. Will의 과거요. Would get what? Golden hair. Where? For Thor's wife겠죠. Loki was scared. 겁먹었습니다. Scaring 하면 안 되죠. 지금 scaring 한건 누구야? Thor is scaring 한 거죠. Thor가 겁을 준 거고, Loki는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Thor is scaring. So Loki was scared. Loki promised that Loki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제의 일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Will의 과거에 would를 쓸 수밖에 없다. 왜? Promised가 과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호흡으로 보고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신들 생략하는 부분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Thor woke up and knew immediately. 즉시 알게 됐다는 얘기. 꼭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거 얘기했죠. 여기 뭐가 생략됐더라? Something was wrong. 완벽하니까. 여기는 what이에요? that이에요? that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았다. 그 다음에 얘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어요? 그냥 시험 문제 낼까요, 그냥? At once. 또, right away. 이런 표현들이 됐습니까? Instant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Instantly. 여러분들 중3이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죠. Instantly. 뭐, promptly. 이런 것도 있고요. Instant. 알잖아. 즉석 음식을 instant food. Instantly. 즉시. At once. Right away. Instantly. Immediately. 즉시 깨달았다. 뭐 얘는 realized, noticed, 뭐 이런 noticed 이런 단어 알면 좋겠네. noticed. Thor woke up and noticed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된다는 거 깨달았다. His wife golden hair was gone. 사라지다란 표현 was gone이었고 was gon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disappeared였죠. 얘기 안 해도 알죠. He knew that이었습니다. He knew that. 겁 만드는 that, 생략하는. Only Loki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러니까 such a terrible thing. 어순주의라고 했고, 그 다음에 such a terrible thing이 가리킨 건 his wife's golden hair was gone. 이 끔찍한 일이죠.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르 대신 왔다는 거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 토르죠. 토르 웨이크 업 앤 뉴 토르스 와이프스 골든 뷰티풀 골든 헤어 원 토르 뉴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오케이 그래 토르슨 found lucky. 그다음에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And he was drinking at home. 그 다음에 looked for 이런 거 아니고 찾았으니까 아하 여기 있구나 하니까 look for는 아니고요 found lucky and lucky 대신 왔고요 lucky was drinking at home 집에서 술 퍼먹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you lucky죠 lucky고요 lucky고요 가리티 칭찾기 여기는 남성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중요한 것 중에 밑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뭐 미리 보면은 여러분 뭐 이과 본문 뭐 한번 숙제로 했었잖아요 문장 녹음하기 했으니까 밑에 보면 대장장이가 두 집단이 나오는데 두 집단 그래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파악해야 됩니다 지칭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이 돼야지 내용도 파악되겠죠 그 다음에 충고하는 표현 중에 warning 하는 느낌 경고하는 느낌 threatening, 협박하는 느낌, had better. 뒤에 동사의 원형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to, undo 있던 거, to do나 doing 같은 거 모두 다 있습니다. had better가 조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할 때도 had better not do라 했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to do 같은 거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You had better undo what you did. What에 대해서는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The thing that you did를 했습니다. 이건 의문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네가 저질렀던 짓을. Or. 자, or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만약 네가 그렇지 않는다면이니까 뭐겠어요?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Or는 뭐지 왔다? If you don't undo죠. If you don't undo, 만약 네가 되돌려놓지 않는다면, 또 if not이네. If not은 또 뭐가 되더라? Unless you undo 해도 되죠. Unless you undo, if you don't undo what you did. 그러니까 or가 이렇게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까? If you don't undo, you will be sorry. 자, 그리고 여기에 or라고 써, or의 해석을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에 중학교 1학년 때뭘 배운 적이 있느냐? 뭐 플러스 or와 뭐 플러스 and를 배운 적이 있죠? 무슨 문 플러스 or하고 무슨 문 플러스 and를 배운 적이 있죠? 뭘 배운 적 있어요? 명령문 플러스 and하고 명령문 플러스 or를 배운 적이 있죠? 명령문 플러스 and. Go now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지금 가세요.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수 있을 거예요. Go now or you can't catch the train.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는 명령문 플러스 and.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못할 것이다. 는 명령 플러스 or.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그러니까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가 명령문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undo. 여러분들 중1이었으면 이 표현은 어떻게 했다? Undo what you did or you'll be sorry.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명령으로. Undo what you did. 네가 한 짓을 되돌려놔. 근데 명령문으로도 이렇게 undo what you did로 충고할 수 있지만 이 앞에다가 you should undo 이렇게 해도 되고 you should undo는 그냥 중립적인 어떤 충고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충고하고 싶으면 조동사 뭐 had better 그 뒤에 동사 원형 그다음에 angrily 얘기했습니다 화나서 얘기했다 로키에게. 로키, 뭐, 토르 워즈 스케어링, 로키 워즈 스케어드. ing형 쓸 거냐, ed형 쓸 거냐. 그래서 로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키. 누구를 가리키는지. 로키 프라미스드 댓. 로키. 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윌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에이구, 웃기고 있네. 여기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형 와야지. 그러니까 get이 가지고 오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get gold hair for.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뭘 배운 적 있냐? A에게 B를 갖다 주다.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 명령식 사형식이죠. 그렇죠? 사형식이면 당연히 3형식 바꿀 수 있고, 바꿀 땐 전치사 뭐 쓴다? 4를 쓴다는 거, 2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4겠냐, 2겠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뭐 5겠냐, 5는 안 썼겠지만 이게 ask도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 2 나왔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형식 전환에서 4를 쓰면 잘못된 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를 붙이고 싶 뒤로 보내고 전치사 붙이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2가 아니고 4를 써야 된다. 이건 형식 전환에 대한 문법입니다. 여기 4에 대한 얘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받는 사람이 뒤로 나온 경우엔 전치사를 꼭 써야 되고, get 같은 경우에 A에게 B를 갖다 주자, get A, B를 사형식이었는데 삼형식 바꿀 때는 get B for A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쭉 설명드렸고요. 내용 파악하면 뭐 도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잘못됐어. 와이프가 돼버리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 분명히 로키가 틀림없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키를 찾았는데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죠. 그래서 막 멱살 잡고 You better undo what you did or you will be sorry. 됐습니까? 예, 여기는 여기도 you are sorry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If you don't undo는 현재 시제. 만약 라면에 will 쓰면 안 되니까 don't undo지만. 아, 그다음에 be sorry를 얘기 안 했는데. be sorry가 후회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후회하다라는 단어 R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느냐? 오케이, 중3이면 이런 단어들 알아둬야 돼, 이제. 후회하다 뭐가 있다? regret이죠, regret. you will regret 해도 된다는 거. regret은 동사니까 be가 필요 없습니다. you will regret. 근데 sorry는 형용사니까 be가 필요합니다. you will be sorry. you will regret. you will be sorry. 후회하게 될 거다. 자, 이런 regret이나 be sorry가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곧 문법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 가정법에 대해서 곧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가정법이 왜 후회한다라는 표현하고 잘 어울리냐? 나는 후회한다. 뭐 이런 표현. 나는 후회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었던 것을. 이런 표현을 가정법으로 바꾸면,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그니까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곧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등장하겠다는 예고편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정법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가정법 조금 공부했고요. 조건문하고 다르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만약 라면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들어있네요. 오케이. 빠트린 거 없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세히 보기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로키가 이번엔 아까는 토르가 알고 있었습니다. 토르가 알고 있었던 건 토르만 이런지 Such a terrible thing 할 놈은 로키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엔 로키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이발디인가 이발디의 아들들만이 훌륭한 금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것을 알고 있죠. 완벽한 문장을 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 뒤에 that절 되게 많이 좋아하죠. say that, know that, think that 뭐 이런 것들 that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자,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 be able to 쓸 거냐, can 쓸 거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렇죠? 둘중 뭐예요? 실제로 만들었고 만들었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죠. be able to 안 쓰겠죠. 됐습니까? 뭐 써도 뭐 틀렸다고까지 하긴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근데 이런 표현은 뭐 be able to 쓰지 않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오케이, 뭐 훌륭한 이란 단어 많죠? 여러 가지가 뭐 good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A로 시작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Amazing, Awesome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Wonderful, Great 뭐 이런 단어들 같은 말을 좀 정렬하면 되겠죠. Lucky가 알고 있었으니까 Lucky New죠. That 생략했고 Only Day죠. Only The Sons of Ivaldi 있었네요. The Sons of Ivaldi가 만들 수 있었다. Could make 무엇을? 뭐 훌륭한 이란 뜻으로 이거 썼네요. Fine 썼네요. Fine Golden Hair 있습니까?
여기 death 생략됐다. 그 다음에 뭐 only Ivaldi's son 해놨는데 the sons of Ivaldi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뭐 얘를 뭐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하면 Ivaldi's sons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그다음에 fine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어떤 좋은. 근데 fine dust는 뭐였어요? fine dust. 좋은 먼지죠, 그쵸? 파인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미세한 이란 뜻도 있다 했죠. 미세먼지라 했죠. 좋은 먼지 아니라 했습니다. 미세한. 그 다음에 pay a fine 뭐였어요? pay a fine. 벌금 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ne은 여기서는 훌륭한 이란 뜻이지만 벌금이라든지 미세한 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fine이란 단어는 의미가 다양한데 서로 비슷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fine dust 막 이러는데 좋은 먼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먼지하고 미세먼지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fine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 찾아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그들이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 여기 그가 누구예요? 로키고 이발디스 선즈죠. 아들에게 가서 로키가 들었죠. 뭘 들었냐?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최상급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고 있죠. 들었는데 누가 어떻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실 확인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가리키는 건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가장 훌륭한 대장자인지라는 것이 사실인가? 아, 문장 전체를 잡아오고 싶으면 뭐 그런 걸 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he went to them and said 안 되겠죠.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야 이것들. 말하기를 뭐 나는 들었어. I가 무슨 시제에 들었냐면 과거 시제에 들었으니까 I heard 뭐 대생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생략했네요. Brock and his brothers겠죠. Brock and his brothers가 자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제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현재 시제가 되겠고 암만 길어봐도 they are the best, finest, smith의 복수형 그냥 s만 붙이면 되겠죠. smith 뭐 is that true?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oki went to Ivaldi's sons 됐습니까? and said, Loki가 들었는데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아까 fine 골든 헤어 나오더니 파이니스트 쓰겠네요. 최상의 스미스. Is that true? That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죠. Brock is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 true? 할 뻔했죠. 대시 없었으면. 됐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자, 근데 이거 어차피 사실 확인이고. 그쵸? 사실 확인이니까 이렇게 따로 문장을 분리 안 시키고 여기에 쉼표하고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고 문명 붙여도 되겠죠. 그쵸? 그럼 뭐 해도 될까요? 지금 내가 무슨 문법으로 바꿔보자. 이런 거 써도 되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뭘 써도 되겠다. Aren't they? 써도 되겠죠. 여기에 not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넣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암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aren't they? Aren't they the finest smith? 뭐 이외에도 한 단어로 부과하는 부분은 right? 이런 것도 있죠. 맞냐? 됐습니까? 사실 확인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부가의문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부가의문문과 관련된 문법 여러분 중3이니까 그동안 쭉 배웠던 문법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해놓고 아닌가? 하고 싶은 뭐였더라? 뭐였더라? Aren't I? 어쩌고 저쩌고 am not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가의문문은 반드시 not하고 not하고 동사를 반드시 축약해야 되는데 am not은 축약할 수가 없죠. 그래서 aren't I 한다고 했었습니다. 부가의문 배울 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죠 지금. 이바디 선즈한테 갖고 야 쟤들이 최고라던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도발을 하는 걸까? 경쟁심을 북돋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죠. 경쟁을 시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브로크 쪽이 얘기하는 거야? 이바디 쪽이 얘기하는 거야? 밑에 나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누구는 거 봐. 자, 이거에서 중요한 문법이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 바로 뭐다? It that 강조구문. Tha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It 뒤에 오는 be 동사는 무슨 형태라야 되느냐가 주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 it is야, it was야. 지금 자기들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가 뭐가 돼야 되겠다? 현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No,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It is we 하겠죠. 됐습니까? 뭘 써도 되고 뭘 써도 되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that 써도 되고 we니까 뭘 써도 돼요. 뭐 쳐다보기만 뭐해. that도 되고 who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랑 어울리는 거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그 이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we are the finest Smith죠. we are the best Smith죠. 그 다음 who 다음에 올건 뭐예요? 알죠? 그 다음에 최상급이니까 그거 좋아하니까 the finest Smith 됐습니까?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했죠. Sons of the sons of겠죠. The sons of 이바디가 대답하다, answered, 이제 answered,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죠. answered도 되고, responded도 되고, replied도 되고, 그렇죠. 됐습니까? answered, replied, respond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얘가 was가 아니라는 건 얘가 대답해 주죠. 됐습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다? We are the finest Smith였습니다. We are the finest Smith, 아이고, Smith.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만 다 표시하면 얘랑 얘죠. 얘는 안 되죠. 그럼 지금 얘를 강조했으니까, it is we that who are the finest Smith. 얘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It is the finest Smith that we are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the finest Smith가 앞으로 갔을 땐 who 대신 뭘쓸수 있어요? that 대신에 참 that 대신에 뭘쓸수 It is the finest Smith that we are that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which를 쓸수 있겠죠. It is the finest Smith which we ar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 배웠던 거잖아. 새롭나요 또? 새로우면 안 되죠. 그리고 강조 구문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 후도 이제 몇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죠. 의문사 배웠고 관계사 배웠고 그다음에 여기 뭐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문법적인 거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글을 보면서. 그랬습니까? 뭐 단어라든지 수거라든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런 표현할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오딘, 토르 그리고 프레이를 위해서 세 가지 보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로키가 말했고 이거는 뭐예요? 라이죠. 그랬습니까? 거짓말한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그들은 누구예요?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브로크한테 가지도 않았어. 됐습니까? 다짜고짜 이발디 아들들한테 갖고 애들이 최고라던데 브로크와 그의 형제들이 최고라던데? 아, 막 도발하는 거죠. 아닌데 우리가 최고인데? 그랬더니 걔들이 그거 만들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스라는 거 같고 지칭 찾기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뭐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오딘 그렇죠? 또킹 오브 더 갓이었죠? 더 스트롱기스트 갓이었고요. 얘는 더갓 오브
harvest고 controls the weather였죠. 그래서 세 가지 문구를 그다음에 진행 중이죠. 진행형 시제. 한번 길어보자. 그렇죠. day가 하는 진행 중이니까 be 동사는 그거 쓰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they are 뭐 making 써도 되는데 이제 뭐 creating, producing 이런 단어들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휘 확장해야죠. 이제 맨날 뭐중 1, 2처럼 맨날 making, making만 하지 마시고요. They are creating. They are creating what? Three treasures. Why? For Odin, Thor, and Frey라고 said Thor. 이렇게 한 거죠. They가 뭐를 가리킨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Brock and his brothers가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Okay.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로키 성격답죠. 거짓말 잘하고. 그렇습니까? 뻥잘 치고 장난 잘 치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계속해서 로키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너희들은 누구예요? The sons of Ivaldi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니들은 생각하는가? 뭐 묻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그 너희들이 보물을 더잘 만들 수 그들보다 그들의 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또 완벽한 문장을 think 뒤에 생략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비교급 표현이죠. 비교급. 더잘 만들 수 있다. 더잘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그들의 것보다 그들의 보물들보다 그들의 세 명의 신을 위한 보물들보다 더잘 만들 수 있다. 뭐, do you think죠? Do you think that 생략해버렸고요. 안 했나? 오케이. 넌 너희들은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시제는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can이야, could야. 이런 것들 시제일치 that you can make 무엇을 you can make treasures 잘 만들면 where인데 더잘 만드니까 where의 비교급 better you can make treasure better than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이니까 theirs고요 오케이 그럼 theirs는 뭘 왔다 뭐 대신 왔다 their tre Treasures. 그래서 대어를 보고는 소유격이라 그러죠. 그리고 대어를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Do you think you can make treasures? 어차피 treasures 한번 나왔는데 또 쓰기 귀찮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얘를 포함한 명사, 소유격이면서 동시에 명사인 거. Do you think that? 오케이. 그래서 이발디 썼는데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그러니까. 그들의 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도발하고 있고요. 로키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The Sons of Ivaldi에게 하는 말이다. 예, 그러면 그들의 것은 누구의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지칭 찾기. Brock and his brothers의 것보다라는 거죠. 이건 Brock and his brothers죠. The treasures of Brock and his brother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물론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Ivaldi's sons들이 대답했죠 뭐 replied, respond, answer 이런 것들 뭐 of course we can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of course we can make better than theirs 이랬겠죠 of course we can make better than theirs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라고 오케이 they answered, replied, responded 오케이. sons of Ivaldi 라는 거 됐습니까 sons of Ivaldi 라는 거 자, 뭐 좋아. 그렇다면 또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거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 두 단어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또한 무엇을 그들을 위한 세 가지 보물을 뭐 해야만 한다? 만들어야만 한다. 협박은 아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냥 충고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말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all right then 이랬죠. okay then. Okay. 너희들은 만들어야만 한다. You should also make네요. You should also create 무엇을? Three treasures. 그렇죠? 누구를 위한? For them. 라고 said Lucky죠. Okay. 그래서 the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예요? If so고요. If so를 덮으면 만약 누가 뭐할수 있다면 if you can make better than theirs죠. If you can make better than theirs.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대신에 이렇게 확 줄여놨죠. 만약 너희들이 그들의 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다면
데니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두 가지 뜻이 더 있죠. 뭐그 당시에 그 다음에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면이니까 if so고 풀면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you should also make treasures for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는 누구다? Sons of Ivaldi. 됐습니까? 여기 them은 누구다? 오딘, 토르, 프레이. 됐습니까? 지칭 찾기. 됐습니까? 예, 그세 신을 위한, 세 명의 신을 위한 트레저를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칭 찾기. 등장인물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신들 누구? 오딘, 토르, 프레이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훌륭한 보물을. 최상급이죠? 뭐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결정하다는 뭐고? 디사이드고 시제는 미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가즈가 뭐할 것이다? will decide 할 것이다. 무엇을 최상급 표현일까? the finest treasure라든지 the best treasure 하면 되겠죠. decide on 뭐 decide on 썼네요. decide on the best treasure. 전치사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선생님처럼. 오케이.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죠. 그쵸? 지금 이제 누구한테 뭐안 갖다 주면 두드려 맞게 생겼어? 토로한테 금발머리 안 갖다 주면 두드려 맞게 생겼으니까 은근슬쩍 계속해서 플레이트릭,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뭐 거짓말하고 뻥쳐가지고 자기한테 좋게 이용해 먹고 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하다가 많은데요.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말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A에게 B를 말할 때 말하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죠. 시제는 과거고요. also 들어갔으니까 also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죠.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또 여기 that 들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뭐뭐들 중 하나. 이거 뭐쓸 건데? one of 쓸 건데? one of 쓸 때마다 내가 얘기한 거. one of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여기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수 취급하는지 아닌지가 문법적으로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뒤에 조동사가 없다면, is가 와야 되는 그런 원어 플러스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보물들 중 하나는 금발머리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발머리, 말했다가 과거고, 금발머리여야만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무슨 시제? 당연히 다 과거에 있었으니까, 다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Loki also told them이죠. Loki also told them. 그 다음에, that, 넣었네요, 이번에 생략할 수 있는데, that. 오케이, 그래서 그 보물들 중 하나, One of the treasures죠.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죠. Had to be golden hair. 됐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라고 다행이지? 이거 둘이 과거, 시제 일치죠. 근데 만약에 여기 현재면 여기도 현재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had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One of the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지금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랑 동사의 형태랑 관계가 없지만, 됐습니까? Okay, Loki also told them. A에게 B를 말했으니까 이거 썼고요. Also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죠. 그 them은 누구도 지칭 찾기. The sons of Ivaldi죠. 됐습니까? The one of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그리고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Loki had better undo What he did죠. Or he will be sorry 할 테니깐요. 후회할 테니깐요. 그래서 이러한 부탁을 끼워 넣은 거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왜 했니?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he will be sorry if he didn't, if he doesn't undo what he did니까. 그랬습니까? 누가 뭐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He will be sorry. 만약 뭐라면 If he will not undo죠. 그쵸? If he will not undo 하면 절대 안 되죠. If he doesn't undo what he did. 됐습니까? 그가 했던 일을 undo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누구에게 했다? The sons of Evaldi에게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또 즉시 일하러 갔대요. 즉시.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they went to work겠죠.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됐습니까? At once, right away, instantly. 그러니까 여기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 The sons of 이발이겠고 이들이 하는 일은 직업이 뭐니까? 스미스니까. 됐습니까? Make three treasures for three gods 했겠죠. 세 신을 위한 세 개의 보물을 만들러 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발이와 로키 사이에 대화했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최고는 이발이의 son이라는 거. The sons of 이발이 could make fine golden hair. 뭐 여기에 뭐 대시 생략됐니 어떤 only the sons of Evadi, only Evadi's sons 할걸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랑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느니 뭐 fine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는 훌륭한 좋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 외에 fine dust 미세먼지, pay a fine 벌금 내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골드 헤어 하면 안 되겠죠. 재료를 나타낸 형용사형이 와야지 명사형이 오면 안 되니까 골든헤어 해야 된다는 거. Loki went to the sons of Ivaldi and said, I heard Loki heard that Brok and his brother are the 재산급 the finest smiths, aren't they? Is that true? 그 말이 대시 가리키는 게 Bro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들이 최고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최고라는 것이 사실이니 확인받기. 그 다음에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바로 우리입니다. The finest smiths는. 선생님, who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의문문일 때 얘기고요. who 뒤에 is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문문일 때 얘기고요. 얘는 강조구문이니까 이게 that 쓸수 있다라는 거. we랑 어울리는 건 are라는 거. The sons of Evaldi replied, answered. 뭐, reply가 answered, responded. 이런 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replied, answered 이외에 뭐 가능하다? responded도 가능하다. 대꾸하다. 이제 뭐, respond 같은 단어는 중3 단어입니다. 뭐 고1 단어로 하기라도 좀 그래요. responded 대답했다. 이때 강조구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칭 찾기 잘했습니다. They are making treasures for Odin. 그래서 they는 Brok and his brother. Brok and his brother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Brok and his brother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진행형 시제. 지금 만들고 있어. 걔들 벌써 만들고 있어. 니들 늦었어. 이제 시작하면 어떡해. 빨리빨리 해. 지금 만들고 있다고 뻥치고 있죠. 이게 내용이 뭐였다? 라이였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유 뭐가 이렇게 나? The sons of Evaldi. There's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The treasures of Brok and his brother 대신 왔다는 거. 영어로 하면 The treasures of Brok and his brother.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better?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자,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 조금 배러가 웰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굿의 비교급이기도 하기 때문에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해도 됩니다. 그러면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할때 better는 뭐가 변한 것이다? 굿이 변한 것이고 지금 있는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할때 better는 굿이 변한 게 아니고 뭐가 변한 거다? well이 변한 거죠. well도 비교급이 well better best고 굿도 비교급이 굿 better best니까. 오케이. 여기에 better treasures 해도 됩니다. 근데 better treasures 했을 때 better는 good의 비교급이라는 거.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than theirs 해도 되고요.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이 배로는 웰의 비교급, 배럴 트레저스 할때 배로는 굿의 비교급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배럴의 비교급이 웰의 비교급이고 굿의 비교급이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순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순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of course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여기에 sons of 이발디고요. sons of 이발디죠. replied. 그러니까 뭐 IV로 표시하겠습니다. sons of 이발디는. 이런 식으로 지칭을 잘 찾아야 됩니다. Okay, then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대신 왔다 했습니다.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you should also make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박하는 충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had better 쓰지 않습니다. You should also mak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이번에 them이 다르다는 거. 이발디 선수였고요. 여기에는 그들을 위해서라고 로키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도 어차피 보니까 3과 4과까지도 시험 범위 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we decide on the best treasure를 바꿔 쓸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거는 3과에 나오는 문법과 관련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해석이 신들이 최고의 보물을 뭐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인데, 이거를 신들이 결정할 것이다. 무엇을 결정할 것이겠어요? 어느 것이 최고의 보물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 얘 대신에, The best trader 대신에 어느 것이 최고의 보물인지라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어도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최고의 보물이니?는 뭐예요? 어느 것이 최고의 보물이니? 어느 것이 최고의 보물이니? Which is the best, finest treasure죠. Which is the best treasure? Which is it? 한 거죠. 근데 얘는 직접 물었죠. 그쵸?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The gods will decide 뒤에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he gods will decide on which the best treasure is 로 바꿔야 되는 거. Which is it을 뭐로 바꿔야 된다? Which it is 로 바꿔야 되죠. 그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법이 바로 3과나 4과에 나오게 될 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이죠. Which is it은 직접 문장. 그게 어느 거야? 직접 물어. Which is it이잖아. Which is it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야 되고, is it이 묻는 느낌 드니까 전체 문장이 묻는 문장이야? 아닌 문장이야? 여기에 이 부분이 대장이죠. 마침표 찍으려고 그러면 얘가 which is it로 돼갖고 묻는 느낌 막 내고 있으면 되겠죠? 안 되겠죠? which it is로 바뀌는 거. 그래서 the gods will decide which the best treasure is. 이렇게 넣어도 이 자리에 의미가 통하게 가능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간접 의문 곧 나올 거고요. 어차피 냄새가 납니다. 간접 의문문이 곧 나오게 될 거란 냄새가 나니까. 한번 여기에 넣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곧 배울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cide on 뒤에는 어떤 것이 오고요. 그 다음에 Loki also told Sons of Ivaldi that 곧 만든 데 생략하는 one of the treasures 단수 취급인데 시제가 과거라서 had to 뭐 더 두가 온지 더즈가 온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had big old hair. 그래서 의무죠. 의무 표현. 이것이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선물 중한 개는 One of the treasures는 had to be golden hair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거 결국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이 보물은 누구를 위한 트레저야 결국은? 로키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죠? 뭐 하지 않기 위한? 토르한테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한?
로키의 보물인 거죠. 자기가 세 명의 신들, 자기 말고 딴 신들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기 거를 슬쩍 끼워놓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The sons of Ivadi went to work immediately. 즉시 어짓이 계속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도발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에 보면 Lucky knew only the sons of Ivadi could make fine gold hair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1인자는 누구다? The sons of Ivadi인 거죠. 그쵸? 얘들이 지금 1등이라는 거죠. 오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근데 얘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브로크하고 히스 브라더는 2인자 취급받고 있는 거죠 지금 내용상. 그쵸?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건 현재 선스 오브 이바디라는 거. 그니까 자, 그래서 로키가 그러고 나서 갔어. 당연히 이제 지금 선스 오브 이바디한테 뻥쳤으니까 이제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한테 뻥치러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갔다. 뭐 그러고 나서라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단어 참 쓸모가 많네요. 짧고. 그니까 오케이. 바로 갔는데 보러 간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어디 갔는데 뭐하러 뭐 하기 위하여 갔다? 브로커와 히스 브라더를 보기 위하여 갔어.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의 부사정법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뭐랄 수 있다. In order to so as to를 쓸수 있다는 설명을 하겠죠. Lucky then went 했죠. 그렇죠? Okay, where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그러니까 그래서 왜라는 아이고 왜 자꾸 선택했네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로 가는 의도니까 여기에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은 구조 근데 얘를 절로 바꾸면 다시 말해 주어 동사 넣으면 Rocky then went because he wanted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가 보고 보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Because가 오면 주어동사 나와야 되니까 Because he wanted to se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딘인데 오디라고 했네요. 오디는 맛있는데 아 맛없나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위해서 세 가지 보물을 또 진행형으로 하고 있죠. 완전 이거 이번에는 라이예요, 트루예요. 이번엔 트루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죠. 앞에서 뻥을 한번 쳤기 때문에 사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로키가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Sons of겠죠. 이바디스 썼네요. 이바디스 Sons Day니까 are making what? Three treasures. Why? For Odin, Thor, and Frey라고 said 로키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진행형 시제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 이번엔 거짓이 아니고. 자, 나는 장담한다. 또뭘 좋아하죠? 아이고 여기 난리 났네. 너희들이 절대로 보물들을 만들 수 없다. 완벽한 걸 겁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보물은 보물인데 어떤 보물? 그들의 것만큼 훌륭한 보물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장담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확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확신 표현한 거 I am confident, I am certain, I am sure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It is certain. 그리고 그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I bet. 됐습니까? I'm certain, I'm sure, it is certain. 그렇습니까? I'm confident that 기억나셔야죠. 확신 표현하기. 그 다음에 that 좋아하죠.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 못 만든다. You can never make 하면 될것 같은데요. You can never make 무엇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표현. 그들의 것만큼 훌륭한 보물. 됐습니까? 그들의 것만큼 훌륭하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교급 비교야, 최상급 비교야, 원급 비교야. 원급 비교죠.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고 시험 출제 많이 돼요. 됐습니까? You can make, you can never make 무엇을?
treasures를 그들의 것만큼 하고 싶으면 as fine as thei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들의 것만큼 좋은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이게 생략돼야지 얘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are, that are가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ir treasures라는 거 I bet that 생략할 수 있고 것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you는 이번엔 broke and his brother죠. broke and his brother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which are as fine as 누구's? the sons of Ivaldis. 됐습니까? 여기에는 Loki고요. 여기에 you는 이거고요. 됐습니까? I bet that broken 로키 bet의 3단변신 뭘것 같아요? bet의 3단변신 셋의 3단변신 셋이죠. 뱃의 3단변신 뭘것 같아요? 뱃이겠죠. 됐습니까? Lucky bet that broke and his brother couldn't네요. 시제 맞춰줘야죠. could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Ivaldi's son's treasu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뭐 하는 거다? 도발하는 거죠. provoke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provoke 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provoke, 뭐 하나? 도발하다. 됐습니까? provocation을 던지고 있는 거죠. 또 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뻥이라기보다는 도발하는 거죠. 저 정말 play trick on 잘하네요. I bet that Brooke and his brother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자, 이거 중요합니다. 원급 비교. 그들의 것만큼 좋은 treasures which are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만큼이나 할때 as 원급 as고요.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이거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so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so fine as theirs. 그러니까 as fine as so fine as 원급 비교. 오케이. 그래서 어찌 했다죠. 그렇죠? 어떤 했다예요? 어찌 했다예요? 어찌 했죠? 됐습니까? 도전이 영어로 뭐였더라? 챌린지고 받아들이다 accept죠 됐습니까? 뭐 take 이런 거 써도 되겠지만 그래서 broke가 뭐 했다? became angry 썼네요 그냥 됐습니까? 어찌시 안 쓰고 화가 났다 그리고네요 화가 났다 그리고 and accepted the challenge 그러니까 broke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broke accepted the challenge angrily 이렇게 해도 되겠죠. 화가 나서 받아들였다 이래도 되니까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라는데요. 오케이, 자, the challenge는 서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쓰세요 이랬는데 답을 그 도전 이따구로 쓰면 되겠어요? 누가 이거 해석하라는 거겠어요? the challenge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러면 이 도전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를 위한 뭐를 만들어서 오딘 토르 프레이를 위한 세계의 보물을 만들어서 누가 만든 것과 비교해서 더 선즈 오브 이발디가 만든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을 도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 challenge of competing which treasures are better 이런 거죠. 어느 선물이 더 나은지에 대한 것을 decide on by the three gods 하는 세 명의 신에게 결정을 받자라는 그러한 도전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얼만큼 남았지? 오케이, 그래서 뭐 조금 더 가봅시다. 오케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그의 형제는 브로크죠, 브로크. 브로크와 브레의 형제는 뭐 했다? 이제 메이드 말고 딴거 쓰죠. 만들어냈다. 메이드 써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무엇을 그들 자신만의 세 가지 보물을 뭐 이런 표현할 때 오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렇습니까? 뭐 나만의 방, 뭐 향할 때 오롯이가 그거 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he and his brother가 브로크 앤 브록스 브라더가 뭐 했다? 프로듀스도 했다. 그렇습니까? 무엇을 프로듀스도 했어요? Three treasures죠. 저 누구의? Of their own. 그렇습니까? 그들만의. 그렇습니까?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자, 이런 거는 왜 쓰느냐 하면은, 이거 쓰는 의미는 own이 동사로서는 소유하다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뭐를 하기 위해서 이 own을 쓰는 이유는 어디가 멀리 안 가네. 바로 여기 있네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경우,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경우입니다. 그들만의. 이런 식으로 my own room, 나만의 방, 이런 식으로 their own, the treasures of their own, 그들만의 보물, 자신만의 세 가지 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서 뭐 이제 새신만 보기 위해 갔죠. 갔는데 보기 위해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은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서 갔답니다. 어떻게라는 뜻인데 가지고서 갔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로키가 웬트 했습니다. 됐습니까? 왜 웬트 했습니까? 새 신을 보기 위해서 갔죠. 뭐뭐 하려고 갔죠. To see the three gods죠. 로키 웬트 to see the three gods.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서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With all the treasures 이렇게 할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로키 웬트 to see the three gods. 뭐 여기 얘를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여기 실패 한번 해볼까요? 그쵸? 실패하고 그리고 그는 모든 보물들을 뭐 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and he had 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거 보고 이거 쳐다보니까 뭐로 바꾸고 싶지 않나요? 이거 막 이거 두개 쳐다보니까 뭐로 바꾸고 싶지 않나요? 이거 뭐로 바꿔도 돼? 이렇게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뭐뭐를 가지고서 갔다. Loki went to see the three gods who had all the treasures. With all the treasures. With을 가지고서,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중에 뭐뭐를 가지고서라는 뜻으로 쓰였죠. 브로크가 따라갔으니까 시제 과거 브로크 팔로우드 came along 썼네요. came along 대신 쓸수 있는 거 따라갔다니까 팔로우드가 있죠. 브로크 팔로우드 뒤에 생략된 말은 로키죠. 됐습니까? came along 로키 팔로우드 로키 됐습니까? 브로크가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되는 이번에 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fter that이죠. After that.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뻥치고 나서 The Sons of Ivadi에게 뻥치고 나서라는 의미죠. Loki went to see 뭐뭐 하기 위해서 갔다.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n order so as를 쓸수 있다 했습니다. In order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so as to see.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적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Ivan's sons are making three gods for Tony, Toro and Frey는 이거는 아까는 뻥이었는데 이번엔 사실이라는 거. I bet that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It is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확신 말하기 써먹었던 거다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시제 일치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You가 가리키는 건 Brock and his brother 그래서 can never make treasure as fine as the sons of Ivadi 됐습니까? 여기는 소유격이니까 여기도 소유격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도발하는 거 provoke했습니다. provocation 했습니다.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이거 중요하다 했고 여기에 뭐가 생겼다? which 또는 that are 그들의 것만큼 좋은 뭐 보물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들의 것만큼 좋은 이게 덩어리고요. 그들의 것만큼 좋은이란 어떤 시 덩어리니까 which are
시제 현재. 이런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broke became, became이랑 accepted 같은 말이고요. accept의 반대말은 받아들인 거 반대말은 뭐예요? 아이고 뭐예요? rejected겠죠. 거절, reject, 수용, accept.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말이에요. 뭐 reject를 굳이 놓고 싶으면 didn't reject the challenge 하면 되겠죠. Brock became angry and didn't reject the challenge. 도전을 거절하지 않았다. 난더 챌린지가 가리키는 건 선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몸을 세게 만들어서 누구의 것과 겨뤄보기? 이바디스 선즈의 것과 겨뤄보기. 그래서 여기에 브로크 대신 왔다는 거. 브로크 and his brother produced, made, created. 무슨냐? For their own. 그들만. 이게 force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 force면 이 세계의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기가 쓸걸 만들었다니까. 이번엔 force면 안 돼. treasures 뒤에 뭐 treasures for them, 뭐 treasures for the three gods 계속 나오니까 여기도 force면 안 됩니다. 여기도 of 써야죠. 그들만의 보물. 로키가 갔는데 to see the three gods 뭘 가지고서? with all the treasures 됐습니까? 가지고서란 표현 전치사 with 쓸수 있고요. brought him alo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 문장도 나온 김에 하면, Lucky showed the, 이번에 댐은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세 명의 신들에게 무엇을? The treasures. 이번에 treasure 뒤에 온건 아까는 for였고, 이번엔 of였고, 이번엔 또 from이죠. 이번에는 보물의 출처를 나타내니까 이번에는 from입니다. 각각 treasure 뒤에 오는 전치사가 이유 때문에 달라집니다. 출처를 나타내니까 from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하려니까 of고요. 누구를 위한 보물 treasures일 땐 for 썼죠. 이발디의 선즈한테 온 treasures를 뭐 three gods에게 이번에 댐은 three gods 지칭 찾기 조심을 했습니다. 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브로크가 따라갔고 브로크 건 나중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발디의 애들은 안 따라갔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됐습니까? 브로크만 따라갔습니다. 혼자만 따라갔어. 브로크 뭐 브라더도 같이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대표로 한 명만 갔습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얘들도 대표로 한명 가지 그랬어. 됐습니까? 얘들은 얘들 중에 따라온 애가 없어요. 브로크만 따라갔어. 뭐 미리 로키가 봤겠죠. 그래서 미리 세 가지 뭐 이발리 쪽에서 온거세 개랑 브로크가 만든 세개 중에서 아무래도 브로크가 이길 것 같은데 싶으니까. 그리고 또 뭐를 위주로 봤겠어? 다른 거두 가지 신경 썼겠어? 안 썼겠어? 안 썼겠죠. 뭐만 봤겠어? 골든 헤어가 더 좋은 것만 골랐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로크 데리고 갔겠죠. 뭐 브로크 쪽이 골든 헤어가 더 나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살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니네 이과 하고 있지? 학교 수업? 응? 몇과 하고 있어 학교 수업은? 어? 이과 내용 뭐 하고 있어? 이과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 뭐 단어도 있고 대화 파트도 있고 문법 하고 있어? 애들이랑 진도가 다르네?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야? 수업? 그러면 EBS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쵸? 니네는? 저희는 그 하는 거 맞는데 쌤들이 이렇게 따로 편성을 이렇게 어떻게 할지 아, 순서를? 순서도 그렇고 무슨 걸 할지 선택을 하고 아니면 EBS 말고 유튜브 같은 데서 아, 그러면 수업 관리는 뭐로 하냐? EBS란 뭐? EBS에서 거기 게시판 이용한다고? 온라인 클래스 EBS에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있어?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알지?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너. 와, 너 진짜 완벽하다. 그럼 이것도 목요일 날, 원래 수업, 우리 뭐, 부천역 사진이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나와달라. 잠깐만. 인생 뭐 있나? 부처님 석가탄신이, 너 불교야? 절에 가냐? 석가탄신이라 나와달라. 잘 보내주십시오.